마카오베라는 데인데요. 마카오에서 중국 주하이 쪽으로 넘어가는 그 국경 변경 지역인데요. 이 지역 근처에 이렇게 호텔로 가는 카지노 호텔로 가는 뭐 갤럭시나 MGM이나 새로생이 페르시아나 이런 그 호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지노 호텔로 가실 때 꼭 택시나 그런 것도 있지만 버스 여기서 공짜로 공짜라는 곳에 오셔서 여기서 물어보셔서 이렇게 공짜로 버스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네. 지도는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파라솔별로 각자 그 카지노 호텔들의 차들이 주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베네티안인가 뭐 페르시안이나 드림 오브 스튜디오를 가고 싶으시면 물어보시면 돼요. 또 알려줍니다. 저는 이제 MGM 작년에 새로 연 호텔이거든요. 그 MGM 호텔 두 군데가 있어요. 마카오 쪽에 있고 콜로나 쪽에 있습니다. 저는 콜로나 새로운 그 카지노 호텔로 구경하러 갑니다. 카메라라는 데서 버스 타고 MGM이라는 데 왔는데요. 작년에 여름 되고 이제 들어가 좋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라오면요, 아 저쪽에 카지노,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쇼핑과 음식을 먹는 데인데 저희도 카지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길에서 일로 쭉 가면 이제 쇼핑과 음식을 이제 파는 곳입니다. 천천히 이제 구경을 다니도록 해보겠습니다. 와, 뭐야 이거. 중앙 호로 같은데요. 아, 여기가 그 MGM의 그 정체성? 네. 나타내는 곳인 것 같아요. 호텔마다 뭐 죽여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중앙 홀이 죽여주는 거. 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금인 것처럼 막 하는데, 그래서 LED가 보시면 상당히 자연스러워요. 되게 밤에 되게 좋아. 지금 약간 초저녁인데 밤에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카지노예요. 카지노 사진 촬영이라는 게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옷을 입은 옷이 되게 좀 추리한 옷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좀 저지당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쪽에 카지노입니다. 와. 고액의 카지노 하는 곳이에요. 뭐 하는 거야 했더니 판돈이 큰 사람들이 와서 노는 곳이에요. 가까이 가다가 쫄아서 나왔어요. 이런 데도 이게 웹 로비입니다. MGM 작년에 젖어서 되게 깨끗하고 사람도 적어요. 좀 약간 한산한 느낌입니다. 네, 로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비랑 이렇게 쇼핑센터랑 카지노 그리고 식당가 이렇게 메인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카지노들이 그 카지노들도 그 점심 뷔페가 또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호텔마다 그 좀 추가하는 게 좀 있어요. 네. 특징들이 뷔페도 그래서
마카오 오시면 네. 호텔을 즐기러.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그 화려한 호텔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제 마카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화려한 대중적인 화려한 것들이 모여서 네. 그 자본주의의 상업화 꽃을 피우고 있는 곳이 마카오인 것 같습니다. 옛날 홍콩이었는지 맞았는데 예. 여기는 또 엠잼의 또 다른 정문입니다. 예. 아, 이런 호텔이 내년에 또 열립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마카오. 작년에 올해 말에 열린 엠잼인데요 저 앞에 또 호텔이 우선급 카지노 호텔 또 준비되고 있어요. 와. 위니 플레이스라는 데는 3, 4년 전에 된 곳인데 저기는 워터쇼, 분수쇼가 되게 더 멋있어요. 아주 다양해요. 아. 이제 미팅룸인데요. 와 멋있는 것 같아요. 와 멋있지 않나요? 최대 고급 룩저리는 이제 마카오에 모인 것 같아요. 근데 홍콩에 네, 모든 돈과 투자가 기획들이 이제 마카오로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카지노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위로 올라와서 아까 찍었던 곳. 여기가 이제 MGM을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입니다. 보니까 대형 LED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MGM의 그런 네, 화려함을 가장 잘 나타내는 네, MGM의 모습을 가져요. LED가 장난 아니에요. 뭐 여기 식당은 없다고 그러네요. 고급 식당은 있는데 이렇게 푸드코트 같은데 잘했습니다. MGM의 5성급 올해 작년 말에 연 최신 호텔이었습니다. 호텔 안에 스타벅스가 있어. 딴 데 뭐 갈 데가 없어요. 네, 다 무거워 음식만 팔아서 네, 그냥 가볍게 먹는 데가 스타벅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갈 생각입니다. 네, 버스를 타고 저희가 출발했던 공자에 중국으로 가는 그 국경지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저 그 차를 셔틀버스 카지노 셔틀버스를 타는 곳이 꽁자이라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변경지역 국경소에 있으니까 다음에 오실 때 한번 중국 넘어갈 때 오실 때 카지노로 가실 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가서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왔어요. 거기 너무 비싸서 다른 카지노 지역은 푸드코트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단독 비싼 레스토랑만 있어서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왔습니다. 예.